인류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로운 즐거움의 세상입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절대적 비폭력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조화함의 목표로 사랑으로 신행해야 합니다. 사회는 화평을 목표로 베푸는 복지 사랑으로 화합하자. 국가 간의 조화는 국경을 허물어서 하나로 통합하자. 종교인이여,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인류 평화여야 한다. 종교 간의 갈등, 종파 간의 갈등을 접어두고 평화의 큰 길로 발맞춰 나가자. 오직 비폭력을 한 목소리로 주창하여 평화의 전당을 만들면, 그러면 그대가 믿는 인류의 창조주께서 평화의 성전에 이르시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오직 평화를 목표로 비폭력의 대대로 발맞춰 나가자. 그한 사람을 희생시키면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하여도 그런 마귀의 농간에 따르지 말자. 그한 사람은 열 사람이 되고 백 사람이 되고 천이요 만이요 백만이요 인류를 절멸로 이끌라니. 폭력은 더큰 폭력으로 무찔러야 한다는 귀신의 농간에 따르지 말자. 폭력은 폭력을 불허나니 인류가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내주라는 예수님의 절대적 비폭력, 절대적 사랑만이 인류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옳습니다. 종교여, 인류여. 인류는 하나이다. 인종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두려워하지 말자. 종교가 다르다고, 종파가 다르다고, 이단이라 배척하지 말자. 이단이란 말은 인류의 화합을 분열시키는 권력자의 획책이며 귀신의 시험이다. 서로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룰 때 평화가 있나니 예수님의 절대적 비폭력, 절대적 사랑을 실천하자. 어느 종교이든, 어느 인종이든 평화를 원하나니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의 대도로 함께 가자. 의식으로 깨어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으로써 좋아하는 사랑의 낙원을 이루자. 옛날에 옛날에 낙원의 동산이 있었다지요.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낙원의 동산을 만들자. 그 낙원의 시초지를 한 곳으로 모아 정합니다. 인류 낙원의 시초지를 아리랑 동산이라고 합시다. 한반도 한민족의 대립지 38선의 일부를 치유의 복권 지역으로 지정하여 아리랑 동산을 만듭시다. 과거는 세월 속에 훨훨 흘려버리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갑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갑시다. 내가, 우리가,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의식이 밝아지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갑시다. 자신의 의식을 버리고 폭력적으로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갑시다. 청천 하늘에 수많은 은하계를 바라다보는 인류의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그 드넓은 우주를 바라다보며 꿈꾸는 인류가 됩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갑시다. 저기 저 산이 엄동설한의 백두산이라도 인류의 의식이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낙원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갑시다. 2023년 12월 말까지 길지 않은, 멀지 않은, 높지도 않은 10년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 절대적 비폭력으로, 절대적 사랑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그때 사랑의 꽃이 만발한 인류다원의 정원을 함께 만끽합시다. 절대적 비폭력의 평화의 길로 가는 그대는 멀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오게 될 인류다원 세상에서 함께 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서 영생으로. 자아 신전.